그럼 소인 기생은 흥을 도둑했습니다. 자, 신규 한 명. 아, 처음 오셨어요? 아빠 아직 안 들어왔어? 그냥 되졌으면 좋겠어. 서방복은 없어도 아들복이 있으시고. 딸. 딸? 저기 딸이 지금 그 홍기가 아주 꽉 찼어요. 내년에 시집 보내야겠어. 아직 돌도 안 지났네.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. 큰일 나지. 남만 해서 넘어온 건데요. 진주가루가 섞여서 반짝반짝하죠. 이자식 이거 여기 왜 왔어 엄마? 난 엄마가 기다려서 내 이모에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. 사채꾼이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우리 아예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? 사업? 여인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요. 가로로 읽어. 드디어 내가 내 천직을 찾았구나. 내가 기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. 당장 허도령을 불러오너라! 방어봐! 꾸며보았다. 아니 이렇게 내 사모한 달이 얼마만이야? 우연이 두 번이면 인연이요, 세 번이면 필연이라. 말같이 꽂지 말을 하네? 아직 계셨어. 조선 4대부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입니다. 찾아봐. 그럼 소인 흥을 도둑했습니다.